네, 오늘 EC577 아홉 번째 시간 하도록 합시다. 언제나처럼 리뷰부터 시작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스 코딩 디어렘의 다이렉트 파트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소스 코딩 디어렘인데 이게 어떤 문제였죠? 원래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어떻게 포뮬레이트가 됐었어요? 일단 우리가 이 과목에서 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예요. 지금 이 디어램은 어떤 문제랑 관련이 있죠? 예, 첫 번째 문제인 데이터 컴프레션 문제와 관련이 있죠? 예. 근데 데이터 컴프레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나눴어요? 데이터 컴프레션 문제를. 이 과목은 데이터 컴프레션과 데이터 트랜스미션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 컴프레션 문제 중에서 또 이 두 문제는 각각 두 개의 퍼포먼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했죠? 첫 번째 zero error 데이터 컴프레션에서는 에러 레이트를 제로로 놓고 variable length 소스 코딩을 했죠.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일단 fixed length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fixed length로 하면 제로 에러로 하려면 컴프레션을 할 수 없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오직 소스 알파벳에 의해서 그냥 정해져 버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스에 probabilistic distribution을 이용해서 compression을 하려면 이게 제로 에러가 아니라 어떤 게 필요했어요? 제로, non-zero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이었어요? sequence of fixed length codes를 만들죠. 그래서 두 번째 아이디어는 a sequence of fixed length codes인데 여기서 인덱스를 k를 쓸게요. n을 쓰면 length가 n 같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씁시다. 슈퍼스크립트로. 그래서 such that 어떻다고 했죠? 일단 code rate가 어디 수렴해요? k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코드 레이트를 r 숲 k라고 할까요? 이것이 어떤 값 r로 본래는 수렴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소스 코딩 디어렘에서는 엔트로피로 수렴하고 어쩌고 돼 있죠. 근데 일단은 그건 하지 맙시다. r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컴프레션 레이트랑 관련이 되죠. 코드 레이트라는 게 단위가 뭐예요? 참고로 rk랑 r은 코드 워드 심볼스 퍼 소스 아웃풋 또는 소스 심볼이죠. 간단히 코드 심볼스 퍼 소스 심볼. 참고로 단위를 할 때는 있잖아요. 단위를 할 때 앞에는 복수형을 써요. 앞에는 뒤에는 단수형을 쓰고. 예를 들면 kilometers per hour죠. 그렇죠? kilometer per hour가 아니고 kilometer per hours도 아니고 kilometers per hour처럼 이렇게 코드 레이트.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에러 레이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엡실론 E P E 예, P E K라고 합시다. 이것이 0. 예. 만약에 어떤 sequence of fixed length codes가 있어서 뭔가 빠졌죠. S K tends to infinity.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합쳐버리면 sequence of fixed length source, cause 이렇게 하면 이건 다 찍어도 되겠죠. 예. 그래서 핵심이 요렇게 할 때, 그렇죠? 요렇게 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디어램이에요. 소스 코딩 디어램은 알겠어요? 참고로 이런 sequence of fixed length source cause가 존재해서 코드 웨이트가 어떤 값 r로 가고 그 sequence, 코드 sequence의 error rate가 제로로 가면 이때 r 값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거를 achievable rate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unachievable achieve. I부터 나오나요? 네. Achievable rate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네. 달성 가능하다. 도달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에러가 어떻게 보면 요 K를 하나 딱 잡아봐요. Fix를 딱 하면 제로가 아닐 수 있죠. 에러가. 그쵸? 네. 그러니까 non-zero error compression인데 이런 시퀀스가 있으면 sufficiently large K에 대해서 우리가 sufficiently small error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 rate를 achievable 하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랬는데 소스 코딩 theorem에서 direct part는 어떻게 된다고요? 파트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 r 값이 if r is greater than or equal to the entropy of the source. 그렇죠? 사실 entropy of the random variable that describes the output of the discrete memory source. 이렇게 길게 말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discrete memoryless source를 가정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 간단하게 entropy of source 이렇게 말을 할게요. 그래서 만약 어떤 r 값이 entropy 이상이면 then 뭐예요? r is achievable. 이게 direct part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말 자체는 엔트로피보다 작은 값을 어치브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말을 안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키가 1m 이상이면 합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어요? 근데 1m 안 되는 사람이 불합격이란 말은 사실 아니잖아요. 1m 이상이면 합격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보통 1m 안 되면 불합격 이런 뜻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if 조건과 if and only if 조건을 그냥 막 섞어서 말을 해요. 예.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신성모독할지 모르지만 이제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한참 무신론자였어요. 지금은 불가지론자에 가깝지만 교회도 가요 어떤 때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신이 없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마음이 경탁한 자는 신이 없다 도다 다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쁜 놈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조조는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악당은 예를 들어서 악당은 예를 들면 악당이면 뭐 신이 없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신이 있다고 하면 악당질할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신이 없다고 한다고 악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신이 없어라고 말하는 게 뭐 그냥 문제가 없을 수 있죠. 두 번째, 열심히 믿는 친구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악당은 신이 없다고 해 라고 말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 듣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놈은 악당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엄밀하게 안 하거든요. 알겠어요? 다른 파트가 성립하면 당연히 그 캔버스도 성립한다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할 게 뭐냐면 캔버스에 Converse of Source Coding Theorem. 그래서 이 캔버스는 당연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캔버스는 그 캔버스가 뭐예요? 캔버스가 우리가 여러분 때는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 집합과 논리 할 때 논리 부분에서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면은 if then 스테이트먼트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명제가 있고, 그렇죠? if then 명제, 스테이트먼트가 명제죠. 그다음에 그 역이 있고 뭐 이, 대우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용어 배웠어요? 있었어요? 정석에? 네. 캔버스는 거기서 어디에 해당해요?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if then statement 명제라면은 캔버스는 뭐라고 돼야 되죠? 캔버스는 p이면 q이다니까 q
Q이면 P이다가 돼야죠. 그러니까 R이 여치복을 하면 R은 엔트로피 이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컨버스는 정확히 얘기하면 if R is achievable then R is greater than or equal to the entropy of source.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명제와 대우가 어때요? 참 거짓 테이블을 만들면 같죠?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이퀴벌런트하다고 하죠. 그렇죠?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정석에 뭐라고 해요? 그거를 역과 대우는 같다? 뭐라고 하죠? 동치. 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컨버스랑 동치인 거는 E라고 하는데 그럼 그거는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서 이게 Q이면 P이다잖아요. 이거 동치가 되면 not Q이면 not P이다인가요? not P인데 아 헷갈려요. 그렇죠? P이면 Q이다. not P이면 not Q이다? 예. 네. 한번 써볼까요? 한번? If R is less than entropy of X, then R is not achievable이겠죠? 그러니까 converse를 증명한다고 해놓고는 사실은 딴 걸 증명할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equivalent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걸 증명할 거예요. 자, 알겠어요? 그래서 리뷰랑 프리뷰에 대해서는 이제 큰 그림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노트를 봅시다. 조금 복잡해요. 증명이. 그래서 converse of source coordinate theorem. 아, 그리고 이 컨버스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컨버스 of source coding theorem에 하나는 strong converse가 있고 하나는 weak converse가 있어요. 앞서 우리가 strong, weak 할 때 convergence of random, convergence of a sequence of random variables일 때는 이게 strong, weak가 어떻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strong 하면은 어떤 sense의 convergence? almost sure sense. 그렇죠? weak라 그러면 improbability랬죠. 근데 converse 자체는 논리에 대한 얘기인데 strong, weak가 그 얘기는 아니겠죠.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이 weak converse를 증명할 건데 사람들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배웠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요 error rate라는 거 있잖아요. error rate. 이게 좀 애매하다고 했어요. 이 error rate를 어떻게 봐야 돼요? 소스 심볼 하나당 그렇잖아요. 디컴프레션 했을 때 각각의 소스 아웃풋에 대해서 각각의 아웃풋에 대해서 이게 디코드가 됐나 안 됐나로 error rate를 봐야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다이렉트 파트를 어떻게 증명했죠? weak law of large numbers를 가지고 했는데 typical set이라는 걸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소스 아웃풋을 여러 개 붙였어요. 붙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weak law of large numbers에 의해서 이것이 typical set의 속할 확률이 1-epsilon 속하지 않을 확률이 epsilon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하지 않는 녀석은 그냥 에러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러가 소스 아웃풋 각각에 대한 에러가 아니라 이게 한 덩어리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예년 홈워크이라든가 퀴즈에 보면은 그 심볼 에러랑 그 붙여놓은 워드 에러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시험에 꼭 낸다고. 네. 사실은 뭐예요? 뭘 써야 돼요? 여기다가 워드 에러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심볼 에러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심볼 에러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심볼 에버리지 심볼 에러 프로바빌리티는 에버리지 코드 에러 프로바빌리티로 어퍼 바운드 되기 때문에 이때는 요거를 코드 워드 에러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이게 0으로 가면 심볼레라도 0으로 가니까. 근데 여기서 R is not achievable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R이 not achievable 하다는 건 또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이거이고 이거인 게 없다는 거니까 이거이고 이렇게 이거이면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보여도 되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코드 에러가 0으로 안 간다? 근데 코드 에러가 0으로 안 가도 심볼 에러는 0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가 심볼 에러가 0으로 안 간다는 걸 보이지 않아요. 오늘 코드 에러가 0으로 가지 못한다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엔트로피보다 좀 작은 어떤 타겟을 잡아요. 그 다음에 뭘 보이냐면 어떠한 시퀀스도 어떠한 시퀀스 픽스 랭스 소스 코드도 코드 레이트가 그 엔트로피보다 좀 작은 값으로 가면서 간다고 하면 요 에러 레이트가, 근데 문제는 코드 에러 레이트예요. 코드 에러 레이트는 1로 간다라고 증명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야 증명할 게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렇잖아요. 심볼 에러 레이트가 0.5로 가야 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바이너리라고 하면은 바이너리일 때 1로 간다는 얘기는 뒤집으면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증명하는 이 캔버스를 위크 캔버스라고 하겠어요. 알겠죠? 제가 진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우리가 typical set 가지고 direct part 증명했던 거는 스킵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아니면 해줘요? 설명해줘요? 그래도? 네, 물어보면 대답이 없죠, 학생들이. 어쨌든 아주 좋은 학교죠, 그렇죠? 예. 그럼 좀 리뷰를 좀 더 합시다. 예. 그러면 다이렉트 파트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예. 첫 번째 우리가 weak law of large numbers를 왜 쓰는지 어떤 동기에서 썼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뭐 이미 결론은 나 있죠, 그렇죠? 엔트로피가 어떤 펀더멘탈한 퀀터티예요. 그래서 fixed length로 compression을 하나, variable length로 compression을 하나, discrete memoryless source, DMS에서 나오는 output을 compression 할 때는 한 심볼당 그 엔트로피 이하로 엔트로피가 더 작게 제로 에러나 asymptotically small 에러로 compression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 다 알아요, 결과는. 심지어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기 전에도 대충 들었을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런데 중요한 게 과연 그런 걸까? 여러분이 이 과목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게, 배우고 싶은 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누군가가 variable length source coding을 발명했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러면 fixed length일 때는 어떨까? 여러분이 variable length source coding이라고 써놓고 나야지 fixed length라는 것도 존재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쪽에서 파이오니어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variable length source coding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게 variable length source coding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소스 아웃풋을 여러 개 붙여서 한 번에 컴프레션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variable length source coding에서 얻은 첫 번째 레슨이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컴프레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에 붙여서 하라는 거예요. 인디펜던트 함에도 불구하고. 놀랍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인디펜던트 하니까 뭐 붙이는 게 의미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여서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붙여서 한 번에 컴프레스 하는 게. 디펜던트 하다면 당연히 붙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팩시밀리 있죠? 팩시밀리. 팩시밀리에 블랙 앤 화이트로 보내잖아요? 팩시밀리는 그레이도 없어요. 예, 여러분이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낼 때는 그레이가 있겠지만 컬러도 있고. 팩시밀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여러 라인으로 본 다음에 어떻게 압축하면 되겠어요? 대부분의 문서가 블랙인 부분이 굉장히 적고 화이트가 한참 나오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생긴 그림을 팩스로 보낸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잘게 쪼개죠 이렇게. 맞아요?
잘게 쪼갠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쭉 읽으면서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예를 들면 여기서 0이죠. 0. 0이면 화이트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all 0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림이니까 어때요? 이 픽셀이랑 이 픽셀이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있죠. 거의 비슷한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물론 어쩌다가 한번 까맣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번 하얀 게 나오면 한참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은 하얀 건 몇 개 나오고 까만 거 나오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확 줄죠. 이건 어때요? 이거는 요 하나하나를 x1, x2, x3, x4, x5, x30, 41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건 어때요? IID 소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없죠. 그렇죠. 인디펜던트 하지 않잖아요. 이게 0이면 그 다음 0일 확률이 더 높잖아요. 아닐 확률보다. 저 컨디셔널 프로빌리티가 어때요? 마지날이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겠어요? 첫 번째를 쓰는 뭐냐면 IID, DMS가 뭐예요? Discrete Memories, 이 메모리 리스트가 뭐예요? IID라는 얘기죠 지금. 인디펜던트 함에도 불구하고 스태킹을 해가지고 길게 붙인 다음에 컴프레스를 하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네. 두 번째 레슨은 뭐예요? 뭐 중요 안 하죠 사실 두 번째 레슨. 세컨드 레슨은 뭐예요? 그래서 이거랑도 관련이 되는데 저 붙인 다음에 뭘 생각해요? 극한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죠? Consider the limit. 여기서 뭐냐면 붙여서 컴프레스하면 점점 더 잘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극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극한을.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미 어때요? 아까 achievability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Variable Length Source Coding이라고 붙인다고 해서 엔트로피를 반드시 어치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붙인다고 그냥 딱 어떤 파이나이트한 소스 100만 개만 보면 어치브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보세요. 로어 바운드가 엔트로피였고 어퍼 바운드가 엔트로피 더하기 한 심볼 더였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그래서 그걸 어때요? 여러 개 붙이면 n분의 1이 나오면서 엔트로피가 로어 바운드고 엔트로피 더하기 1 오브 n이 어퍼 바운드인데 n은 무한대로 보내면은 엔트로피가 어치버블 했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예요.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뭐예요? 다이렉트 파트에서 이제 픽스드 랭스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레슨이라면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어때요? 그냥 intuitive 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그냥 not intuitive. 근데 사실은 이건 뭐야? counter intuitive까지 해요. 제가 지난 학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런 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빨리 졸업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여러분 지도 교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놓을 수도 있죠. 그렇죠? 하나만 더 해주세요 이러면서. 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카운터 인튜이티브 한 거예요. 물론 지금 보면 당연하지만 예전에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한 번에 컴프레션 하는 거랑 각각 하는 건 인디펜던트한데 뭐가 좋아져? 좋아질 것 같지 않거든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first lesson, 뭐예요? 스택해서 하고, 그쵸? 붙여가지고. 극한을 생각하는데, 어때요? 극한하면 당연히 나오는 게,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겠죠. 아니면 센트럴 리밋 디어렘이거나. 저는 그래요. 예전에 우리 랩 학생 한 명 보고도 제가 인포메이션 디어리 이거 얘기를 하면서 그렇거든요. 보면 우리가 통신 얘기를 전자과에서도 하고 컴공과에서도 하고 또 어디세요? 신문방송학과에서도 하죠. 네. 제가 대학원 유학을 갔는데 포드대학에서 간 지 일주일도 안 됐나 그랬는데 뭐 그 처녀총각 학생들, 한국 학생들 모아서 이 집단 미팅을 했어요. 전자과 학생들이랑 전체 여학생이랑 그 정도로 여학생 수가 적은 아주 살벌한 곳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신입생들이 한 명씩 소개를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일어나더니 자기가 커뮤니케이션 전공이라는 거였어요. 저희 선배가 저도 커뮤니케이션 전공인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신문방송학과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 군데에서 해요. 근데 신문방송학과는 제끼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통신에서, 특히 이 정보이론에서 얘기하는 이 쉐넌 띠어리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가 아니고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컴공과에 가보면 큐잉 띠어리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네. 어떻게 되냐면, 소스가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인포메이션을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간헐적으로 한다는 게 들어있어요, 컴공과 사람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 핸드폰이 자고 있죠, 항상. 그러다 여러분이 웹질 좀 해야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야지,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보낼 데이터가 생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통신할 때 보낼 데이터는 무궁무진 많아서 잠시라도 쉬지 않고 나면 열심히 보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거 두 개를 합쳐볼까. 이게 예전에도 갤러거라고 MIT의 교수도 처음에 이제 LDPC 코드를 60년대에 발견한 다음에 재미없고 코딩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자기 제자들 보고 계속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똑똑한 제자들이 그걸 하다가 다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여기 갭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저는 센트럴 리밋 디어렘이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 할 때 이제 트래픽 제너레이션 모델에 상관없이 어떤 그 노멀라이즈를 잘 하면 가우시안으로 만들어진다, 뭐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통합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를 써요. 그래서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로 이제 생각해 봤더니 셰넌이라는 사람이 뭘 알게 됐어요. 이런 식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메모리 소스니까 n분의 1에, 그렇죠? 이래야지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가 되죠. 여러 개를 더해요. 이걸 캐피탈 N으로 할까요? 네. 네, 여기서 이걸 랜덤 베리어블로 해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probability mass function이고 소스에, 그렇죠? IID니까 여기 인덱스를 안 달았어요, X.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씩 둘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이게 function of random variable이죠. 그다음 또 function으로 매핑했어요, 원투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랜덤 variable이에요. IID 랜덤 variable이죠. XID를 IID 하니까 얘들을 n 개 더했어요, IID를 n으로 나누면 이놈이 어디로 간다고요? 여러분들의 기대값으로 가죠. 민 값으로. 근데 민 값은 뭐라고 정의했어요,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 entropy of x in probability. 네. 이게 weak law of large numbers. 그런데 우리는 보통 확보 통계나 확률 시간에 이런 거 많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집합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정보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최적화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거 집합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서 보니까 정석의 첫 단원이 집합과 논리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이 사람이 집합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를 만들어요. 이런 걸 정의해요. 그 다음에 엡실론 티피컬 셋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length는 n이에요. 이런 것들의 집합이에요. 뭘 만족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이 weak law of large numbers도 셋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probability of 해가지고 뭐가 엡실론보다 작을 확률이, 이것 빼기 이거가 작을 확률이 0으로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작을 확률이 1로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집합을 정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고칩시다. 여기 n으로 하고 i로 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 일치하죠. 예.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앞으로 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오브 n에 로그 p x1 x2 xn. 근데 이렇게 해봐야 뭐예요? 사실 IID니까 시그마 로그 px의 x1
뭐 계획 뭐 이렇게 되는 건 똑같죠 위에 거랑. 근데 그냥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것과 엔트로피의 차가 엡실론보다 작은 그런 랭스 n짜리 소스 워드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소스에서 나온 심볼들을 모아서 만든 워드 아니에요. 소스 워드들의 소스 워드? 그렇죠? 네. 소스 워드들의 집합을 정의했어요. 그러면 위클로 오브 라지 넘버즈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P probability of event that 우리의 랜덤 오브저베이션이 typical set에 속할 확률이 어떻다고요? 이게 sufficiently large n에 대해서 for every epsilon positive 이렇게 되고 또 뭐가 있었어요? 카디널리티 오브 엡실론 TP일 가요 셋이 무엇보다 크다? 1 마이너스 엡실론에 2 to the entropy of x 마이너스 엡실론인가요? 네. 이것도 for sufficiently large n. 그 다음에 또 뭘 두 개 더 보일 수 있었죠? 뭘 더 볼 수 있어요? 카디널리티 오브 엡실론 티피컬 셋이 2 to the n 엔트로피 플러스 엡실론. 이건 언제나 성립하죠? 네. 또 하나가 뭐였어요? 또 하나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사람? 네, 이게 정의였죠. 그렇죠? 정의. 네. 그래서 1 over n에 sigma i는 1에서 n log px xi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거를 참고로 empirical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evaluate 한 거라고 해요. 네. joint mass function을. 네. 경험적인 이런 뜻이죠. empirical이. 네. 그래서 실제 값을 넣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바운딩이 되죠.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잠깐만요. 잘못했다.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확률을 써야죠. 임피리칼 매스라고 해놓고 지금 엉뚱한 걸 써놨어요. 임피리칼 엔트로피를 써놨어요. 제가. 자, 여기서 물론 이 벡터는 티피컬 셋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들이 확률이 2 to the 엔트로피는 아니겠죠. 그러면 막 그냥 커질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n 엔트로피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당연히 큰 놈이 오른쪽에 가고 작은 놈이 왼쪽에 가겠죠. 근데 E2랑 마이너스는 이렇게 내려가니까 조금이라도 이쪽에 와야지 그러니까 이건 엡실론이 맞고 이쪽이 플러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세요.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뭐에 포커스를 많이 뒀었냐면은 아마 여기다 뒀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typical set에 속하는 녀석은 코드를 할당해요. 맞아요? 그러면 걔는 디코딩이 퍼펙트하게 distinct 코드를 할당해요. 그러면 디코딩이 퍼펙트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안 될 확률 엡실론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럼 몇 비트를 할당하느냐? 요거 두 개로부터 나오죠? 충분히 크면 어때요? 엡실론 충분히 작고 n이 충분히 크면 한 소스당 엔트로피만큼만 필요하죠? 비트 수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끝났네요. 여러분 왜 이랬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왜 이 DLM을 asymptotic equipartition property라고 부르는지를 말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안 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라고만 하고.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책에 보면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페이지 1인가요? 페이지 2. 예. 이게 우리가 nth order epsilon typical set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n 투플들이 잔뜩 들어있죠. length n짜리 벡터들이. 그런데 우리가 잠깐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죠. x to the n이죠. 그러면 여기에 epsilon typical set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요 안에 있는 녀석 요 안에 있는 녀석들이 대충 몇 개라고요? approximately 2 to the n entropy of x. 맞아요? 그러면 요 밖에 있는 녀석은 대충 몇 개예요? 대충 cardinality of x의 n승 빼기 2 to the n entropy of x겠죠? 그렇죠? 예. 전체를 다 디스팅트하게 할당하려면 몇 비트 필요해요? 로그 d 베이스 그렇죠? 요만큼 필요하죠. d열이로 하려면. 근데 이렇게 버리면 어때요? 로그 2 베이스 한 다음에 하면 요만큼 필요하고 소스 하나당 하면 엔트로피만큼 필요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가 이거보다 작죠, 훨씬. 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asymptotic equipartition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걸 딱 보면 그러면 typical set에 속하는 녀석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나올 확률이? 나올 확률이 엡실론이 굉장히 작다고 하면 어디에 가까워요? 2 to the minus n 엔트로피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게 각각은 어때요? 여기 있는 녀석은 자 제가 왜 이렇게 나란히 쓴지 알겠죠? 이제는 이게 나올 확률이 거의 1이고 그쵸? 이 안에는 요 개수만큼 있는데 얘들이 개 인버스만큼 probability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이라는 확률은 어때요? 이 안에 있는 녀석들이 equally partition해서 가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그래요? n이 무한대로 가고 epsilon 0으로 가야지 이게 되죠. 그래서 asymptotic, 점근적인 동등하게 쪼갠 성질이다. 뭐를? 확률 1이라는 것은. 알겠죠? 설명이 돼요, 이제? 네. 그래서 이걸 asymptotic equipartition property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어떻게 실제로, 코드를 짜면 되는지, achievability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죠? 네. 컨버스를 이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컨버스는 weak converse를 하겠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소스 에러 레이트가 소스 커렉트 소스 그렇죠? 커렉트 소스 디코딩 확률이 1로 간다. 이런 걸 1로 갈 수 없다를 보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코드 에러 프로바빌리티가 away from 0다. 여기서 1로 간다. 이런 걸 보이는데 여기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weak converse라고 하는데 여기도 있잖아요. not에서 코드 에러는 not the data symbol error다. 그렇죠? 블락 에러 레이트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엔트로피 값은 어치브블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엔트로피보다 작으면 어치브 못한다를 보일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엔트로피에서 이게 제타죠. 그렇죠? 제타만큼 빼요. 어떤 양수 제타를. 그렇죠? 작은 값이겠죠. 그래서 이게 여전히 양수가 되게 뺀 다음에 걔를 타겟으로 코드 레이트가 수렴하는 sequence of cause를 다 생각해요. 모든 sequence of cause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단 하나도 error rate가 0으로 갈 수 없고 사실 그렇게만 하면 1로 간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그래서 주장했듯이 이제 코드 레이트를 이렇게 잡았어요. 엔트로피에서 어떤 제타를 뺐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n개를 보잖아요, 지금. n개를 보고 있는데 코드 레이트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몇 비트를 할당한다는 얘기예요. 아, 코드를 몇 개를 할당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르게 바이너리라고 하면 요만큼 할당하는 거죠.
그렇죠? 요만큼 지금 코드 워즈를 디스팅트하게 할당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지금 네모로 앞에서 그랬는데 요게 지금 x to the n이에요. 랭스가 n짜리를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퀀스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만약 어치버블한 이 값이 어치버블한 sequence of codes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요 개수만큼 이 안에 있는 녀석들한테 코드를 주겠죠. 그 집합을 이렇게 그렸어요. 참고로 아직 이게 typical set이랑 같을지 작을지 포함할지 뭐 intersect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참고로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인터섹션이 있는 것처럼 그릴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probability of correct decoding이에요. 그렇죠? decompress죠. correct decompress.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correct decompress가 되려면 요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코드워드가.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저 안에 들어가려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여기서 잠깐만 조금 이상한데 correct decision.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타이포가 있어서 이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임의로 소스에서 이제 그럼 랜덤하게 n 개를 스택에서 붙인 소스 워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걔가 그러면 우리의 인코더 디코더를 통해서 컴프레스 디컴프레스 돼서 처음에 나온 소스 워드와 디컴프레스에서 얻은 소스 워드가 추정 값이 같을 확률을 구해 봅시다. 이게 probability of correct decoding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어때요? 그 코드가 C예요. C to the N이에요. 잘못됐어요. C to the N에 속할 확률을 구해야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런 놈들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때요? 아, 여기 잠깐 이렇게 하면 되겠나? 아, 알겠어요. 여기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쓸게요. 아, 헷갈려요. 네. 맞아요. 타이포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했으면. 그렇죠? Probability of correct decoding은 데이터 워드가 이 C라는 집합에 속하면 되죠. 코드 C. 왜냐하면 그림을 봐요,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코드 C가 있잖아요. 요 집합 안에 속하면, 그렇죠? 요 집합 안에 속하면 distinct 코드 워드를 할당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걔는 어때요? compress, decompress 하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처음이랑. 맞아요? 우리가 correct decoding 확률은 소스에서 여기에 떨어지는 워드가 툭 튀어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잠깐만요. 위에 말이 아래 말이죠. 그렇죠? 이게 각각 나오는 이벤트가 서로 디스팅트 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건 줄 알고 이걸 고치라고 했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같은 말이에요. C에 속한다는 게 assign the code word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이 말에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다 더한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요 x to the n에 속하는 녀석에다가 요걸 evaluate 하면 안 속하면 0이 되고 속하는 놈은 요 나올 확률이 되겠죠. 저, 아 잠깐만요. 이거 좀 이상하다. 잘못 썼어요. 아, 큰일이네. 예, 지난 주말에 무슨 검사를 했는데 기억력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예, 여러분들도 나이 더 들기 전에 빨리 졸업해요. 알겠어요? 네. 사실은 이거죠. 그렇죠? 아, 이렇게 합시다. 잊어버리고 네. 위에 게 나아요. 이렇게 합시다. 네, 여기서부터 정리를 합시다. 노트에 있는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르게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x to the n이고 요게 typical set이고 요게 코드예요. 네. 네, 그래서 보면 요 집합을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죠. 두 개로. 하나는 여기 있는 거고 하나는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건너뛸 거예요. 개념적으로. 자, 그래서 이걸 두 개로 쪼갠 다음에, 그렇죠? 여기 있는 놈이 나올 확률 더하기 여기 있는 놈이 나올 확률인데, 여기 있는 놈이 나올 확률은 요 바깥에 있는 놈이 나올 확률보다는 당연히 더 작죠. 근데 어때요? 바깥에 있는 놈이 나올 확률이 엡실론보다 작잖아요. 얘는 무시해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하면 되죠. 결국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1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작게 돼요.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큰일이에요. 어퍼 바운딩 하는 거 맞나? 예, 1 마이너스 엡실론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 큰일이에요. 두 번째는 없앴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이렇게 해야죠. 까먹었어요, 또. 예, 저렇게 하면 너무 간단하고. 예, 따라가면서 하는 게 낫겠다. 예, 따라가면서 합시다. 예, 저거를 안 보고 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임의의 x가 나올 때 그렇잖아요. 나왔다고 했을 때 주어진 상태에서 이 x가 즉 이 xn이죠. xn이 코드워드가 어사인될 확률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집합을 이제 둘로 쪼개고 이 안에 있는 서먼드는 똑같이 써요. 예. 그 다음에 큰일이에요. 편집 좀 해주세요. 나중에 이 부분을 잘라서.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텀을 봅시다. 첫 번째 텀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텀은 요거죠. 그렇죠? typical set에 있는 녀석이 나왔을 때 요 확률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또 인디케이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는 assign the code word. 그 다음에 요 확률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1이거나 0이죠. 그렇죠? 1이거나 0이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확률은 어떻게 돼요? 요 확률은 typical set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upper bound가 돼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는 epsilon typical set에 속하고 코드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돼요? 아까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2 to the n 엔트로피 마이너스 제타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C라는 요 안에 속하는 요 카디넬러티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까?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냥 1-ε으로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왜냐면 typical set이 아니니까. typical set과 c to the n의 intersection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도 지금 보면 뭔가 좀 잘못 붙은 것 같은데, 요거는 equal이고, 그쵸? 요건 equal이고, equal이고, 아마 요게 inequality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봅시다, 이제. 예. 어떻게 됩니까? n으로 묶고, 엔트로피도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건 없어지고, n에 마이너스 z하고, 마이너스 n에 플러스 엡실론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z는 픽스를 했어요. 그렇죠? z는. 픽스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엡실론을 아주 작게 잡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자, 엡실론은 우리가 어치버빌리티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에러를 0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려고 우리가 잡는 건데.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두고, 그 다음 두 번째 텀을 봅시다. 두 번째 텀은 아까 C가 있고 atypical set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걔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set을 확대했죠. 그렇죠? set을 이 set과 C to the N의 intersection에 속하는 이런 놈들을 더해야 되는데 어때요? 더 큰 셋을 썼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부등식으로. 맞아요? 예. 그런데 atypical set에 속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얘는 이제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probability of correct this is decoding이 이렇게 돼요. 보바운드가. 예. 그런데 어때요? 엡실론은 우리가 굉장히 작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픽스 돼 있으니까 얘가 0으로 가죠. e to the minus 양수 아니에요. e to the minus 양수는 이렇게 되잖아요. 얘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n이 커지면. 맞아요? 그러면 probability of correct decision이 0으로 가겠죠. 그럼 probability of error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맞아요? 그래서 어치버블 안 하다 하는데 weak converse라고 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끝났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노트를 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이 엔트로피라는 것이 소스를 디스크라이브 하는데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해요? 데이터 컴프레션을 할 때 필요한 최소의 넘버 오브 비트, 만약 베이스가 2라면 그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책들 처음에 하는 식으로 해요. 보통 인포메이션 띠리 책들이 시작하자마자 엔트로피를 정의하고 프로퍼티가 어떻게 되고 막 설명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이랑 그 다음에 소스 코딩 띠어렘을 먼저 여러분한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적어도 디스크리트 메모리스 소스의 데이터 컴프레션에 있어서 제로 에라 또는 asymptotically small 에라 데이터 컴프레션에 있어서 이 엔트로피라는 게 펀더멘탈한 퀀터티다. 이것보다 더 작게 만들 수는 없다. 압축률을. 알겠어요? 이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 상태에서 그런 피지컬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이제 Shannon's Information Measures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참고로 저는 이 단어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Shannon's Information Matrix라고 해야 되는데, 예, 측정하는 펑션들 다들 이렇게 measure라고 하는데 보통 수학에서 measure라고 하면 좀 measure theoretical한 그런 definition 같아서 좀 좋지는 않은데 뭐 일반적으로는 뭐 metric이라는 말과 measure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도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Shannon's Information Measure를 배우는데 먼저 리스트업을 좀 해볼까요? 처음에 여러분이 이런 걸 배워요. Entropy of X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랜덤 variable이 있어요. Discrete Random Variable. 그래서 사실 배웠죠.
엔트로피 오브 X가 뭔지 데피니션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했어요. 영어로는 어때요?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We have just defined the entropy over random variable X.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영미 문화권에서는 당연한 질문이 뭐냐?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바보가 아닌 이상 정말 What will be the entropy of two random variables?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한국말은 그런 말이 없잖아요. 더 잘 안 붙이고 하나 둘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entropy of X야? 그러면 그냥 entropy of random variable X야? 그러면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영어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특히 뭐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몇 개인가. 자, 하나.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죠. 두 개일 때는 어떻게 쓸까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은 그냥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인가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Two jointly distributed random variables 이렇게 얘기하죠. X와 Y가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써요. 이 콤마는 그냥 이게 X 곱하기 Y라든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 또는 XY라고 불리는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 이름은 여러, 이름이 두 글자로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X와 Y가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이 X 자리에 이 X 자리에 이렇게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 둘, 다음은 뭐겠어요? 많다죠. 셋이 아니에요. 하나, 둘 다음에는 많다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define 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게 뭐냐면 the entropy of a single discrete random variable 그 다음에 the entropy of two jointly distributed random variables 물론 discrete 그 다음에 the entropy of n jointly distributed discrete random variables에 대해서 define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따로 define할 의미가 있나요? 필요가 있나요?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어떻게 define 돼요? 어떻게 정의됐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제가 이렇게 describe를 했다고 합시다. 테이블로.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정의되죠? 시그마 로그 베이스는 생략할게요. 여기도 베이스를 안 썼으니까 pi에 또 pi를 곱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붙인 거죠. 맞아요? 값 곱하기 확률의 썸인데 음수가 붙었죠. 그래서 또 어떻게 써요 이거를? expected value of 뭐 마이너스 앞에 붙여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log pmf 1 over pnf of x 이렇게 써도 되죠. 네. 근데 이걸 보면 잘 안 떠올라요. 이걸 어떻게 확장해야 될지. 근데 이걸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자 이렇게 매스를 조인트 랜덤 베리어블스에 이게 조인트 매스 펑션이죠. 일종의 이 테이블이 맞습니까? 네. 보세요. 매스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죠. 서로 다른 조합에 대해서 다른 거예요. X, X1, X2, Y1, Y2는. 자, 이제 엔트로피는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그냥 이값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이값 더하기 이값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이값 이값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되죠?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면 싱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나 조인트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즈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이 파이나이트하고 파이나이트하니까 요 각각을 1, 2, 3, 4라고 이름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아요? 확률, 확률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확률. 괜찮아요. 요 x1, x2가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다르기만 하면. 중요한 건 오직 이 매스들이에요. 이 매스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좀 이동을 합시다. 너무 붙었네. 자, 이제 expectation을 써서 한번 나타내 볼래요,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값 곱하기 확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쓰면, 값은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노테이션을 쓰면, expectation 쓸 때. 값만 쓰면 되죠.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 TMF 오브 이렇게 되죠? 근데 로그 1 오브로 씁시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한번 채워봐요. 여기. 여기에 조인트 매스 펑션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걸 캐피탈 P sub XY라고 합시다. X, Y 정확하게는. 근데 콤마 안 쓰기도 해요. 곱이라는 게, 곱이 아니라는 게 너무 확실하면. 그 다음에 여기 아규먼트를 써야죠. 아규먼트를 대문자로 써줘야죠. 그쵸? 요거는 서브스크립트예요. 이건 아규먼트고. 아규먼트가 대문자라는 얘기는 이 과목과 많은 확률이 관련된 과목에서 이게 랜덤 퀀터티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다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쓰다면 너무 복잡하죠? expectation을 한번 써볼까요? 뭐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the entropy of a discrete random variable x와 the entropy, the joint entropy라고 해요. the joint entropy of two discrete random variables x and y와 the joint entropy of n discrete random variables x1 through xn은 이 definition의 natural extension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나의 랜덤 variable로 볼 수 있거든요. 매스를 어때요? 이런 것들로 가지는. 그러니까 간단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제 피지컬 미닝을 주자고요. 알겠어요? 이거 A4 사이즈 맞습니까? 안수 씨.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걸 피지컬 미닝을 한번 줘봐요. 만약 어떤 소스가 있는데 그 소스가 스칼라 아웃풋을 IID 하게 내요. 그러니까 DMS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허프만 코드를 쓰든가 variable length 또는 fixed length로 이제 sequence of fixed length source code를 만들든가 해서 압축을 해요. 여기 나온 거를 여러 개를 묶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How many bits per source output이 필요해요? Entropy of x bits. 만약에 base가 2면은 요만큼의 비트가 필요하죠. 요 하나를 압축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하나를 압축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걸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압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당 요만큼 필요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요, 요거랑 관련이 있어요. 이 정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그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x and y 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돼요. 자, joint mass 펑션이 주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묶어서 xi, yi. 이 i는 i 번째 아웃풋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한 덩어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인코더로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벡터가 탁 나오고 또 벡터가 나오면 이 벡터들을 쭉 붙인 다음에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몇 비트가 필요해요, 이제? 몇 비트가 필요해요? 당연히 조인트 엔트로피만큼 필요하겠죠.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달아요. Invertible 한. 그래서 어떻게 하면 xi, yi에서 zi를 내는 걸로 바꿔요. 그런데 이 zi는 어떠냐면 zi를 보면 xi, yi를 각각 유니크하게 복구할 수 있는 그냥 one-to-one correspondence를 가지는 펑션이라고 해보세요. 만들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finite 한 거밖에 없으니까 테이블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얘의 매스는 얘의 조인트 매스에서 하나씩 따온 거랑 똑같죠? 따라서 얘를 압축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이만큼의 비트가 필요해요. 당연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마지막 거는 뭘 뜻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아웃풋이 N개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N개가 있을 때 몇 비트 필요하냐죠. 그렇죠? xi의 1에서 xi의 n까지 필요한 건 몇 개라고요? 몇 비트 필요해요? 조인트 엔트로피만큼 필요해요. 알겠어요? 이만큼의 비트가 필요하다고요. 요 한 번 벡터 랭스 n짜리 딱 볼 때마다 평균적으로. 물론 그렇게는 안 하죠. 컴프레션을 이것도 어때요? 여러 개로 붙인 다음에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게 요 값들의 피지컬 미닝이에요. 계산은 뭐 이렇게 하지만. 알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책들이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요. 예. 이게 정보이론 하는 인간들이 좀 머리가 좋아 놓으니까 우리같이 머리가 안 좋은 아니면은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배려를 안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괴로운데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인트 엔트로피까지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피지컬 미닝이 또 거꾸로 프로퍼티를 줘요. 자, 이 값은 우리가 뭐예요? How many bits가 필요하냐를 알려준다 그랬죠? 그럼 이게 음수가 될 수 있겠어요? 언제 0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물으면 잠깐만 variable length일 때도 길이가 적어도 하나는 assign 한다 그랬고 fixed length일 때도 하나는 assign 한다고 했으면 이게 1보다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코드 워드에다가 하나의 심볼을 적어도 할당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코드 워드가 n개의 소스 아웃풋에 대한 코드 워드면 한 심볼당은 1 over n이 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될 수 있어요. 예. 네. 무슨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0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 그 데이터 컴프레션 아이디어로부터 당연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거꾸로. 만약 엔트로피라는 걸 그냥 수학적으로만 정의했어요. 시그마, pi, 로그, 1 over pi. 그래놓고 누구한테, 야, 이게 양수겠니, 음수겠니, 둘 다 될 수 있겠니? 그러면 순간 당황하겠죠. 아, 잠깐만 기다려봐. 계산 좀 해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결과를 암기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데 이게 소 데이터 컴프레션이라는 피지컬한 문제에서 나오면 이게 미니멈 컴프레션 레이트에 해당하죠. 이게 그럼 이게 0 이상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피지컬리. 그럼 거꾸로 어때요? 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나오죠.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피지컬한 프라블럼으로부터 이니퀄러티 같은 거가 어떤 이니퀄러티가 의미가 있을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Information Inequalities라는 게 줄줄이 있어요. Information Theory에서 나오는. 자, 그러면 질문. 언제 equal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quality holds if and only if. 자, 언제 제로가 돼요? 데이터 컴프레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이 데이터 비트를 할당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놈만 나올 때죠, 소스에서. 그렇잖아요. 할당할 필요 없잖아요. 할당 안 해도 알잖아요. 저쪽에서 몇 비트를 몇 개를 내가 보고 디코딩 했는지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약속을 다 하면 심지어 안 보내도 되는데 이거는 틀림없이 if and only if data holds if and only if x is deterministic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upper bound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압축을 하는데 최악의 소스가 있죠. 잘 처음에 봤어요. 예를 들면 바이너리 소스인데 딱 2분의 1이에요. 또는 터널리 소스인데 3개 나오는데 다 3분의 1이에요, 확률이. 그런 놈들 압축할 방법이 없죠. 그냥 그거는 어때요? 제로 에러로 압축 못하죠? 압축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로그 X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압축 안 될 때 아니에요. 압축할 필요조차 없을 때, 디터미니스트 때. 자, 이퀄러티는 언제예요? 엑시스 유니폼. 알겠어요? 그럼 증명은 다 할 수 있어요.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간단하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베이스를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2라고 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스를 2로 해요, 우리가. 그러고 압축해요. 그러니까 비트로 압축을 하고 이쪽은 예를 들면 뭐 넷이라고 합시다. 내추럴 로그. 그럼 어때요? 한 코드 심볼 단위가 훨씬 많이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 값이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크면 당연히 심볼 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심볼 수는 비트로 나타내면 다 똑같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비트로 나타낼 때는 100비트인데 비트 두 개를 묶어서 쿼터너리로 나타내면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이니퀄리티 나오잖아요. 간단한 걸 넣어봐요. 알겠어요? 그러면 안 헷갈려. 순간 넣어요. 알겠어요? 순간 간단하고 알기 쉬운 걸로 탁탁 넣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거꾸로는 굳이 안 쓸게요. 그러면 컨버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히 로그 A 나누기 로그 B를 곱하든가 로그 B 나누기 로그 A를 곱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게 2가 바이너리라고 해보세요. 비트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값이 지금 크죠, 이 값보다. 그럼 여기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걸 잘 생각하면 여기다 1보다 작은 걸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 이거라면은. 그렇죠? 그럼 로그가, 이게 B가 2니까. 여기가 B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네. 안 어려워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인가요? 일단 그래서 엔트로피와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되는데, 아, 여기 또 하나 더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매핑을 제가 했는데, 만약에 1-to-1 네, X에서 Y로 가는 게 1-to-1 correspondence가 아니라도 상관없죠. X에서 Y로 가려면 1-to-1 correspondence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to-1 correspondence면 매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예를 들면 1, 2, 3, 4를 A, B, C, D에 매핑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1, 2, 3, 4가 나오는 그 probability mass가 A, B, C, D가 나오는 mass에 그대로 매핑되죠. 엔트로피는 mass 값에만 좌우되지 1, 2, 3, 4인지 숫자가 A, B, C, D인지 좌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주의할 건 뭐예요? 예를 들면 1, 2, 3, 4를 A, A, B, C로 매핑하면 달라지죠. 그때는 A가 나올 확률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mass가. 그래서 1-to-1 correspondence 해버리면 이것과 이것이 같아요. 뭐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그러니까 마치 컴프레션을 하는데 여러분이 소스가 X를 내요. 근데 거기다가 아, 나는 1, 2, 3, 4가 싫어. A, B, C, D로 할래. 그럼 매핑한다고 해서
더 적은 비트를 그 다음에 할당해서 컴프레션 할 수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비트도 필요 없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 미닝이 딱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네. 저 증명을 굳이 안 해도 될 거예요. 이게 너무 뭐 고등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그 증명하는 게. 참고로 이거는 증명을 했었죠, 우리가. 증명을. 그러니까 컴프레션을 안 하고 어때요? 그대로 갖다 사용하는 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었죠. 엔트로피 바운드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또 한번 증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건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컨디셔널 엔트로피라는 걸로 확장을 하려고 해요, 개념을. 참고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엔트로피라고 돼 있죠. 스타티스티컬 미케닉스에서 뭐가 나왔어요? 볼츠만이 이제 스타티스티컬 미케닉스 일종의 발견을 했는데 발명을. 엔트로피라는 말이 있죠. 열역학. 그렇죠? 참고로 셰넌이 이제 이걸 처음에 엔트로피라고 이름을 안 붙였나 봐요. 그랬더니 폰 노이만이 아마 엔트로피라고 이름 붙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대요. 예. 열역학에서 이미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농담 삼아 아무도 엔트로피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붙여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어쨌든 엔트로피라는 말이 뭐 비슷해서 심지어 그 이후에 이름이 같기 때문에 또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열역학에서와 관련을 시키려고 무지해서 많은 결과들이 있어요, 재밌게도. 예. 당연하겠죠, 사실은. 스타티스티컬 미케닉스가 열역학이랑 관련이 있고, 스타티스티컬 미케닉스가 또 여기에 경우의 수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고, 디스트리뷰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가 모티베이트 해줄게요, 문제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만 막 하면,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럴 거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X, Y, 이렇게 XI, YI라고 했는데, 이렇게 jointly 랜덤한 두 개의 discrete 랜덤 variable이 탁탁 나오는 소스를 생각해 봅시다. I를 달죠. 예. 근데 이걸 컴프레스 하는데, 깜빡 잊고는 얘만 보고 컴프레스를 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얘에 적당한 허프만 코드를 사와가지고, 열심히 컴프레스 해놓고 보니까, 웁스, 얘도 해야 돼요. 어떻게 컴프레스 하죠? 그냥 다시 버리고 이 두 개 가지고 해요? 아, 그것도 물론 한 가지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하자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참고로 이건 with를 줄여서 이렇게 많이 써요. 알고 있죠? w/o 그럼 without이고. 네. mess function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0, 1이고 확률은 2분의 1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뭐 AB라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얘 시퀀스가 0, 0, 1, 0, 1, 1, 0, 0, 0, 1, 0, 1, 1 뭐 이렇게 간다고 해봐요. 근데 0일 때 A가 나올 확률이 있고 0일 때 또 B가 나올 확률이 있죠. 1일 때도 A가 나올 확률이 있고 1일 때도 B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예를 들면 A, A, B, B, A, B, B,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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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덩어리 묶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덩어리로 봤죠. 그래서 이게 두 개, 이게 두 개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빨주, 노초 이렇게 이런 붙이다면 그냥 컴프레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X를 봤잖아요. X가 0인 것끼리 묶어요. 가 0일 때, 그렇죠? X가 0일 때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X가 뭔지 모를 때의 디스트리뷰션이랑 일반적으로 다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A가 0일 때 A가 0일 때 그러니까 X가 0일 때 잘못 말했어요. X가 0일 때 Y들을
y의 시퀀스를 컴프레스 해봐라. 그럼 몇 비트가 필요하겠냐라고 제가 묻는다고 해보세요.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이렇게 벡터 시퀀스가 쭉 나오는데 x값이 0일 때 y 시퀀스에 대해서만 컴프레스를 해보라고 제가 하면은 요 하나당, 그렇죠? 요 하나하나당 몇 비트쯤 필요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1, 2, 3, 4가 있죠. 객관식 Q. How many bits per yi symbol? 그쵸? When xi equals 0. 알겠어요? 그러니까 xi가 0일 때 yi 시퀀스에 심볼 하나당 몇 비트를 할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답으로 가능한 게 여러분 멀티플 초이스를 좋아하니까 아니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쓰면 답이 당연히 뭐겠어요?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죠? 1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번은 x에 대한 정보를 무시하고 그렇잖아요? 오직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냥 y 시퀀스를 그렇죠? 얘는 무시하고 그냥 y 시퀀스를 컴프레스 할 때 필요한 비트 수죠,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이건 뭐냐면 x가 0일 때 y가 나올 매스 펑션을 가지고 그 매스들을 가지고 엔트로피를 계산했잖아요. 얘가 당연히 그 비트 수 아니겠어요? 자, 0일 때의 매스 펑션의 그 매스들로 계산해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정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해야 돼요. 엔트로피 또는 컨디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컨디션 엔트로피는 다른 말로 써요. 엔트로피 오브 x given 아 엔트로피 y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끝났어요? 저런 given the eve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이벤트가 주어지고 그렇죠? 엔트로피를 계산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당연히 이렇게 쓰겠죠 이게 conditioning bar을 써요 알겠어요? 여기다 이벤트를 쓰고 그러니까 뭐 이게 한 덩어리고 y given x가 0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entropy of y conditioned on x는 0라는 이벤트예요. 알겠죠? 이거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벤트이기 때문에 괄호가 있죠?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